김영호 위원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 김정은 위원님께 그 2인극 연극을 한 건 거의 처음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조금 새로운 도전 과제인지 본인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영훈 배우님께는 실제로 이제 주연과 조연을 오가고 남녀노소 여러 가지 20여 개의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주인공으로서의 감정선과 결을 살려나 유지해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잘 살리려고 노력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2인극을 제가 지금 빨리 머리를 돌려서 과거에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그 극단 극단 작품에 극자식 사랑이라는 작품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생각해보니 둘이서 많은 거를 상상으로 좀 채워나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하고 하면서 좀 너무 새롭고 다르게 느꼈던 것은 이게 2인극인데 1인 다역을 하면서 작품을 이렇게 쭉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었고 보통의 하는 작품들의 어떤 멀티 개념하고는 또 다르게 모르겠어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좀 고전적인 결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뭐 메인 캐릭터가 있고 뭐 나머지가 서브가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다 사실은 그 연출이라고 처음 저희가 대면 작업을 했을 때 모든 인물들이 다 고르게 그 순간순간을 같이 쭉 이렇게 끝까지 살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멀티적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이 아니라 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인물들이라서 그런 점들, 그런 어떤 호흡의 변화나 캐릭터의 그런 변화들을 순간순간 해야 하는 것이 그런 작품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제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일단 분량이 너무 많아서 조금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좀 해내고 나니까 막상 관객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재미가 굉장히 더 커지더라고요. 몇 번 공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상대 배우 랑만 정말 오롯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또 2인극이다 보니 그런 점에 있어서 또 각각의 배우들이 다 너무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호흡을 맞추는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연 주연의 어떤 흐름? 이 작품이 오만 같은 분이 두 명에서 아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작품이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 있잖아요. 그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각각의 캐릭터가 전부 다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삶을 그것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큰 작품, 이 작품 전체적인 작품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2인극을 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이 오만과 편견의 이 공연이 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그 한 방향을 더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수많은 관객들 그리고 수많은 문화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작품 속에서 다 읽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 극이 어떻게 끝날지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밀고 당기는 청년 그리고 도시와 농촌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자매들 간에 이 갈등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정말 한편에 대단한 그 역사 연대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인데 이것을 두 명이서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스카프를 꺼낸다든지 하는 것으로 태도의 변화를 주어서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배우들이 뛰어나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가 선생님께 궁금한 그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이 복잡하고 도시와 도시, 시골과 도시, 리지, 그 다음에 다시 이들이 머물고 쫓아가고 하는 그 지역들이 굉장히 멀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굉장히 미니멀리즘한 저는 그 세트로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트도 사실상 하나도 정형적인 것이 없고 다 왜곡되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변형된 스타일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왜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건지, 또 장소가 변화가 되고 도시나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저 벽난로 쪽 같은 그런 에리어들은 한 번도 변화가 없이 이대로 가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전망을 못 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세트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관객들이 그야말로 공연을 보고 나갈 때 엄청나게 지쳐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가님이 혼자 결정하신 게 아니고 협력 연출을 하셨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워크샵을 하고 왔죠. 영국 연출이랑 영국 배우들이랑 같이. 그래서 저희 라이센스 작품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사실 줄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거의 무대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가서 영국 연출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미니멀하게 남기고 싶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굉장히 길죠, 대본 자체가. 그런 와중에서 영국 연출의 말하기로는 좀 순수하게 배우들한테 집중되는 연극이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인물을 2인극으로서 되게 수많은 역할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가 꽉 차 있으면 오히려 배우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말이, 그래서 무대를 최대한 비운 상태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로만 채워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와서도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을 때도 더 이상의 무대가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소품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로만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무대가 보이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배우들이 그 바뀌는 순간의 호흡이라든지 이 두 배우들한테 집중되는 무대였으면 좋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 기울어지게 됐죠? 그거는 사실 목문화 봤는데 해체적인 무대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기둥들도 그렇고 액자 틀 같은 느낌으로 해체시키고 진짜 딱 필요한 기둥들로만 남겼다고 들었었습니다. 네, 혹시 네, 저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소희 기자인데요. 연출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 남자 배우들하고 여자 배우들하고 이제 서로 성별이 바뀌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연극에 제가 원작을 못 봐서 그런데 젠더 프리한 그런 게 이 연극에서 말하고 싶은 그 지점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명의 배우가 일단 시작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꼭 젠더 프리를 딱 목표로 뒀다기보다는 리지랑 다아시를 딱 기존 기본으로 둔 상태에서 그 두 배우가 이제 라인을 쭉 가지고 가잖아요. 그 리지랑 다아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인물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장면들로 구성해가지고, 빈리는 이제 여자가, 왜냐면 언니랑 뭐 제인과 리지가 만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제 제인은 남자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빈리는 그 상대 배역이기 때문에 여자가 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식으로 구성적인 면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비트인뉴스 김영식입니다. 제가 어저께 공연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배우분들의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2인급으로 하면 어차피 대사가 많지만 개인 대사로 치면 아마 올해 나온 연극 중에 가장 많은 대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사가 많았어요. 그 정도면 이제 배우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어저께 막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대사를 외우시면서 생겼던 힘든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분들이 이제 그 단 씨와 이지가 끝내는 이제 결혼을,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고 그 전에 반대를 했던 그 캐릭터들도 각자가 연습을 하는데 그 반대를 뚫고 결국에는 사랑을 이루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마지막 때 그 배우분들의 감정, 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사 외우는데 누구보다 심연을 겨울. 아, 네, 저는 제가 원래 대사를 잘 못 외우는데 이렇게 많은 대사를 경험한 건 처음이었어요. 거기다가 2인극으로서 84페이지에 들어간 둘이서 다 외우는데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고, 심지어 공연 때도 제가 필드 때, 오늘도 저는 공연이 시작되지만 필드 때 틀린 적도 있었고, 그만큼 굉장히 배우들과 주변도 같이 그 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대사를 외우는 데만 집중을 해서 2주 동안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도 이제 따라오게 되고 점점 암기력이 향상되는 것도 느끼고 앞으로 다른 작품을 했을 때 아, 이 정도의 암기력이 있는 다른 작품도 소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끝날 때까지 계속 배워놓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습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워낙에 트랜스도 많고 이 역할을 갔다가 저 역할을 갔다가 결국은 그 끝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 같이 모든 인물이 달리고 있었는데 지영이가 와 이렇게 마지막에 둘이 가만히 서서 대사를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걸 그거와 같이 동시에 정말로 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 결론으로 끝이 났는데 그게 진짜 저희가 시작 8시부터 시작해서 쭉 달리다 보면 정말로 그 순간에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온전히 두 사람이서 그러니까 정말 서로한테 의지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한테 같이 숨쉬고 같이 호흡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지의 다하 씨의 마음도 그 우여곡절을 모두 뚫고 사랑을 하게 된 그 마음을 100번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윤호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2인극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팔색조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 기대로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 본인이 하면서 어떤 매력을 좀 느꼈는지 자기 안에 있었던 몰랐던 윤나무, 배우 윤나무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 제가 사실은 그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저랑 조금이라도 아는 저랑 같은 작품을 했거나 경험을 해본 분들이 저한테 상남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인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많은 대사량도 있겠지만 뭐 캐릭터들 하나하나를 저는 최대한 거짓 없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35년 동안 그런 DNA를 없이 살다가 그런 걸 연구를 하고 또 그
제임이랑 캐릭터나 뭐 그 밖에 많은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저도 조금씩은 저를 다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좀 너무나 흥미로웠고 뭐 잠깐이라도 나온 뭐 단역, 뭐 조연, 뭐 주연 이런 거를 사실 두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치는 캐릭터 없이 모두가 다 그 기능을 해야 저희가 딱 마침점을 딱 찍는 거라고 생각하고 연출님이 이렇게 딱 기관사로서 앞에서 운전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뒤에서 사탄을 계속 해가지고 그 기관차를 움직이게 만들려고 예, 폭주 기관차라고 애정이 넘치는 폭주 기관차를 저희가 10월 20일까지 아주 열심히 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연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한국 프로덕션만 이런 새로운 세부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뭐 좀 달라진 거 좀 각색한 게 좀 뭐가 있는지 좀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번역 작업할 때 1차 번역을 끝내고 배우들이랑 만나서 한 2주가량 저희가 훨씬 더 입에 맞을 수 있게 배우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배우들이랑 그 과정의 시간을 꽤 오래 거쳐서 최대한 저희가 감정을 나레이션이랑 뭐 씬이랑 같이 진행돼 있잖아요 저희 공연 자체가 그래서 그 나레이션에도 감정을 그 배역으로서 나레이션을 뱉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나레이션들을 그 나레이션을 할 때 최대한 감정을 배우들이 잘 담을 수 있게 그 과정을 배우들이랑 한 2주가량 정도는 정말 독서실처럼 같이 공부하면서 그 작업을 거쳤고 그리고 이번 프로덕션에서는 조명이라든지 음악 부분은 저희 한국 프로덕션에 맞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집중시키고 사실 영국 프로덕션 조명은 조금 더 라이트하거든요. 좀 집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어져 있는데 더 마당극스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인데 저희 공연을 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씬에 들어갈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조명들을 좀 수정했고 손박대요 음악도 예를 들면 리지 혼자 다시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을 때 리지가 그 가드너랑 가드너 부부들이랑 같이 마차를 타고 가게 되는 장면 같은 경우는 리지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리지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음악을 조금 감정에 몰입할 수 있게 음악 같은 것도 좀 추가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출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인물 상황이나 감정에 대한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품에서 나레이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영국 프로덕션에서 이 작품을 같이 그 영국 연출이랑 영국 배우들이랑 워크숍을 거쳐서 다녀왔거든요. 워크숍을 거치러. 근데 그때 그들한테서 제가 느낀 감상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을 때 제인 오스틴에 대한 사랑, 존경심 그리고 이 작품을 했을 때 최대한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작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 저희 작품이 그들이 가진 프라이드처럼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방대한 작품
작품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연극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2인극을 가기 위한 연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신 저희 작품에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나레이션들이 어쨌든 배우로서 뵙는 게 아니고 배역으로서 미스터 베넷이라든지 미스 베넷, 미지 그건 다 하시고서 뵙는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배우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도 이 나레이션을 할 때 그 전에 씬들과 그 다음 씬들이 연결될 수 있게 감정을 최대한 담아서 상황을 관객들하고 공유하는 형태, 속마음을 공유하듯이 등장인물들이 그런 형태가 진행돼서 감정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점들을 강요하면서 강조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네, 윤나무 배우님께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릴게요. 네? 네, 프리뷰 공연 이후에 많은 관객분들이 리디아랑 키티가 동시에 등장을 하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네, 어떤 캐릭터 혹은 어떤 장면 연기하실 때 가장 즐겁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A1 배역이 연기한 캐릭터 중에 혹시 욕심나는 캐릭터가 있으신지. 아, 누나들이 하는 A1 캐릭터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누나들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저한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공연 마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리디아하고 키티는 뭐 이렇게 씬하고 씬 사이에 이 공연을 좀 더 환기시킬 수 있는 캐릭터로 각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영국 프로덕션 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두 친구들도 굉장히 뭔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 목표대로 조금 더 간절한 목표를 수행하다 보면은 더 흥미롭게 보실 것 같고, 저희도 이 작품 큰 선에 방해되지 않게 관객분들이 좀 호기심을 느끼고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더 좀 새롭고 재밌게 표현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음악과 편견 프레스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연극 오만과 편견에 많은 사랑 주시고 관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